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2일 12시입니다. 12, 12, 12입니다. 19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군사정변이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사건 41주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은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950명 새로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날 10일보다 261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국내 첫 확진자가 생긴 이후에 하루 단위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2월 29일의 909명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이 확진자 수가 곧장 9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700명, 800명 이래 그치지 않고 바로 600명대에서 9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폭증한 것은 주로 이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의 대규모 집단 감염, 그리고 학원, 음식점, 노래교실 등에서의 감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규 확진자 950명을 지역별로 보면은 950명 가운데 지역 국내 발생이 928명, 해외 유입자 중에서 22명이 생겼습니다. 서울이 35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268명, 인천 42명, 그러니까 수도권만 669명입니다. 3분의 2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58명, 강원 36명, 대구 35, 울산 23, 충북 21, 경북 19, 대전 18, 경남 17, 광주, 충남 각 9명, 전북 5명, 세종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59명, 경기도 부천 효 플러스 요양병원 67명 등입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소재 지하철 역사에서 누적 10명,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26명, 강원도의 강릉시 기타 강습소에서 11명,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경기도의 환자 6명이 전남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이미 영국에서는 접종이 시작됐고, 미국도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제 FDA가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에서 만든 95%의 방역 효과가 있는 백신을 며칠 내로 미국에서 접종을 합니다. 이 접종은 두번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한번 맞고 21일 지나서 한번 맞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95%라고 합니다. 이제 백신이 도입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이 창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렇게 딱 결합이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일대 위기인데, 다행히 백신이 개발됐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라마다 이 백신을 어떻게 먼저 구하느냐 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화이자라든지 곧 나올 모데나 이쪽의 백신을 아직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아마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말쯤 되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일단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기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찬스가 같이 온다는 건데, 요걸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 직전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의 예를 들면은 어제 2873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입니다, 이렇게. 어제 한국에서 사망자는
여섯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토탈 사망자는 578명입니다. 어제 세계적으로 전체로는 8,78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이런 사태가 나면은 너무 언론이 또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과잉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과민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78명이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참고로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4천 명 됩니다. 1년에 자살자가 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한 2,300명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독감 사망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밖에란 표현을 좀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점을 보면은 너무 과잉 대응은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박정희 시절의 의료보험에서 시작된 강력한 의료체제를 가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확립한 질병관리체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중화공업 건설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한국이 중국, 그리고 대만, 일본과 더불어 가장 잘 버티고 있는 나라라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이때 처변불경이라고 그러죠. 병고가 났을 때 놀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이럴 때는 국민들에게 박정희, 박근혜 전 정권의 음덕으로 내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감사의 뜻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뜻.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큰 덕을 보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지지율이 요새 곤두박질 치는데, 이걸 또 올리려고 또 어떤 꾀를 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망률, 치명률이라고 그러죠. 사망률을, 치명률은 1.38%로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 문제는 미국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직무 포기를 하고 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불복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는 하루에 2,900명을 넘어서 한 3,000명씩 죽기도 합니다. 어제 2,873명이 죽었는데 9.11 테러로 약 2,9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9.11 테러가 매일 일어나가지고 지금 누적 사망자가 드디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만 명. 거의 이저 2차 세계대전 전사자에 근접하거나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2차 세계대전 전사자만큼 생겼습니다. 어제 하루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한국은 95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확진자가 24만 명입니다. 한국의 240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심각성을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주변에 보면은 미국에 사시던 교민들이 한국으로 피난 오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미국에서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한국에, 안전한 한국으로 오자. 제가 아는 몇 사람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역시 그러나 미국은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화이자 등이 백신을 미국이 만들어냅니다. 인도, 그 다음에 지금 사망자 수가 많기로는 미국이 30만, 두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18만 명. 이 브라질도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와 똑같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신도 코로나에 걸리고, 무슨 자랑이나 하듯이 별걸 아니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에 652명이 죽고 있습니다. 인도가 하루 322명. 그다음 러시아는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어제만 해도 62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지금 백신을 이제 접종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424명이 죽었고요. 이탈리아 761명, 스페인 280명,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이 유럽에서 아주 관광으로도 유명한 이 나라가 아주 집단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싫어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뭐 걸리면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개인주의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죠. 결국 백신만큼 중요한 게 마스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가 제2의 백신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이 동양 문화권, 지금 가장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같은 이런 나라는 유교 문화권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뭐 하라고 시키면 잘 순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은 이런 위기 때 강한 이유는 일단 시키는 대로 잘한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175명, 토탈 누적 사망자가 4만 명이네요. 그다음 콜롬비아, 이 남미 국가가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185명입니다. 사망자가 누적이 3만 8천 명. 독일이 그래도 잘 견딘다고 하지만은 어제 사망자가 406명입니다.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입니다. 2만 1천 명. 그다음에 주목할 나라로는 페루가 이게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45명이 죽어가지고 누적 사망자가 3만 6,5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인구가 약 3억이나 되는데 아주 잘 견디고 있는 나라입니다. 어제는 한 사람도 안 죽었고 누적 사망자는 18,000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인구가 한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누적 사망자가 17,000명이나 됩니다. 캐나다는 미국 옆에 붙어 있지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어제 142명이 죽어서 누적 13,251명입니다. 일본은 누적 사망자가 2,567명으로 일본도 비교적 잘 견디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1.5%, 아주 낮은 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9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마스크 잘 쓰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백신이 바로 접종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이 백신 수입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이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또 우리 민간 기업의 힘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문재인 정권을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처변불경으로 대하십시다. 처변불경. 변고를 당했을 때 놀라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